안녕하세요, 무명입니다. 어제 제 친구가 클립 페달 중고로 사왔는데, 교체를 하다가, 제가 쓰는 이게 토크 렌치거든요? 그런데, 아씨, 안 되네. 토크 렌치가 어제 토크를 진짜 한 24까지 놓고 했는데, 놓고 이제 끌렀는데, 렌치가 아작이 났습니다. 끌러지질 않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는 피팅샵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그 클립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,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, 뭐, 오늘 잠깐 볼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, 지금 매장 가려고 합니다. 이제는 샵에 가서 일단 샵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데 도착했는데 아직 출근을 안 하셨네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반대는 이제는 교체를 했는데, 이쪽이 안 빠지는 거야, 지금. 와, 이거 빼다가. 하여튼, 일단 사장님 오시면은 다시 한번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하고 뭐 놀고 있죠. 사장님이 12시에 오기로 했는데, 1시에 온다고 하셔가지고, 커피숍에서 일단 시간 때우고 있겠습니다. 먹었네. 네. 잘못하면 사람 다쳐요, 이거는. 휜 정도가 그 얘가 휘어야 될수 있는 각도를 넘어간 거예요. 이 쇠가 감당할 수 있는 각도가 넘어. 클립을 교체를 성공했습니다. 와, 매장을 총, 자전거 매장을 총세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겨우 풀었습니다. 와, 진짜 집이 개빡치게 하네, 지금.